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아오모리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5월 28일 오전 10시 5분 46초에 아오모리에서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이제 5월 16일 12시 24분에 이 쿠시로에서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5월 16일 오후 5시 52분경에 이번에는 도카치에서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 이 쿠릴 열도에서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홋카이도 쿠릴열도 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5월 22일 날 내무로 이쪽 북부 쪽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5월 27일 날 아오모리 동쪽 앞바다에서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후에 다시 홋카이도 동쪽 앞바다에서 역시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진원의 깊이는 곡구 아사히, 야틀 천자입니다. 매우 얕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5월 28일 날또이 아오모리에서 4.4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최근 계속해가지고 아오모리와 이 홋카이도 쿠릴 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5월 27일 러시아의 시코탄 쿠릴 열도에서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지금 또 5월 28일 오늘 오전 5시 29분에 쿠릴 열도에서 또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쿠릴 열도와 이 알류산 열도, 오늘 또 알류산 열도의 알래스카에서 2.5의 강진, 역시 또 알류산 열도에서 3.3의 진이 발생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이 캄차카 반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물론 이 요나쿠니 이쪽 난세이 제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대만과 연관성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홋카이도와 이 아오모리의 지진은 이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이 라인에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양쪽 라인에서 지금 북쪽에서의 그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를 치고 있으면 쿠릴 열도, 알류산 열도, 그 다음에 자 캄차카 반도 요새 그 다음에 이 대만 남태평양을 통한 대만을 통해서 이 요나쿠니를 치면서 이 난세이 제도와 이그 류쿠해구 그다음에 오키나와 트러프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파제였기 때문에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칭하이에서 지금 5.2의 또 강진이 발생했죠. 최근에 그 7.4의 강진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윈난성의 이 따리조우에서 또 6.4의 강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윈난성의 따리조우에서 칭하이에서 계속 지금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베이에서도 지금 진항다오 여기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당산에도 당산 대지 거기서 지진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전역에서 쓰촨에서도 지진 나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중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중국과의 그런 상호 연관성도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이 지금 중국의 지진 역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지진이 역시 일본과 같이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지진 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더니 미국 쪽의 지진 역시도 계속해서 미국 쪽에도 역시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 쪽의 이 지진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에 미국의 지금 지진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이 지진 일주일간의 진상을 보시면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보시면은 이 일주일 동안의 미국의 진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내륙 지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제가 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미국의 진상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물론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미국 쪽에 특히 샌 안드레아스 단층 쪽에 캘리포니아주의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 쪽에 그래서 이그 저기 네바다 역시도 지금 지진 LA라든지 지금 워싱턴 쪽에도 계속 지금 오리건 쪽에서도 계속 지진 나면서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지진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륙이라는 거죠. 내륙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많은 지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륙에서의 어떤 큰 폭발, 그러니까 이 연안 해안가에서의 지진에 미국의 지진이 발생을 할 경우라면은. 우리가 지진 해일에 대해서 시애틀이라든지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빅 원을 걱정하는 사실 미국이 일본처럼 지금 빅 원을 뭐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런 많은 지진들에 대해서 이런 군발 지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륙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내륙에서 인랜드 이 어스퀘이크라는 거죠. 물론 이 지진 가운데에서는 물론 이런 마이크로 어스퀘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지진은 지진에 이게 지금 당장 7이 났다, 7.1이다, 뭐 6.0이다 그것이 중요한가 보다는 지진이 어떠한 패턴이나 양태, 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발성의 한 번의 지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큰 지진이 난 이후에 여진들은 계속 있으면 지금 중국의 칭하이 말씀드렸듯이 칭하이의 7.4, 그 다음에 윈난성의 6.4 이후로 계속해서 여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국의 대지진을 반드시 어떠한 컨펌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산샤댐 근처의 사천성이라든지 그 우한 이쪽으로 만약에 그 충칭 이쪽으로 대지진이 날 경우라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진들이 과연 이 산샤댐 근처로 계속해서 지진이 그 확대 재생산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미국의 지진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빅 원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내륙의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내륙으로 좀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되는 지진들이 결국에는 옐로스톤 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지금 오클라호마라든지 텍사스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내륙 지진이 이 내륙에서의 그 샌프란시스코와 LA 쪽이라든지 네바다 쪽을 강진을 오리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